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하듯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윈 연계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연계의 도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러 명령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뒤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 지난 1해 동안 당신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당하여서 당신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안식,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영들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악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뤄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당신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단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가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것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하와이 공항에는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출국장에서 이런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웁니다. 이런 모습들을 출국장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하와이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국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온갖 그 피곤함과 지쳐있는, 스트레스 받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와이에 왔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경험했을까? 진정한 그 안식을 경험했을까?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여행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파하십니다. 여행 가면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보면요, 무거운 짐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브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원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짐을 주고 또 자기 스스로를 어떤 상황에 집어넣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을,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영국은요, 5대양 6대주를 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국 사람들이 컬럼버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누렸고 또 결국 이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요, 수많은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많은 배를 바다에 띄웠지만 그 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실었기 때문에 그 배들이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무엘 플림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배가 자꾸만 침몰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승인되었습니다. 그의 제안은요, 배 밑바닥에 줄을 하나 긋는 것이었습니다. 줄 하나 긋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배가 출항을 하는데 배 밑바닥에 있는 그 줄이 물 위로 보이지 않으면 그 배는 너무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 선을 확인합니다. 이 선이 물 위에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이 선의 이름을 프림소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이에요. 단지 한 줄의 선이지만 이 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프림소 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더 이상 탐욕 부리지 말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꿈꾸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의 프랑스 군대는요, 유럽 연합 군대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헬레나 섬,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연합군들이 그를 그 헬레나 섬 그의 자택에 집어넣습니다. 감금시킵니다. 그는 결국 그곳에서 외로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 나폴레옹, 그에게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멸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살면서 쉼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는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때 이 질투의 감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번다, 행복한 삶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요 나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합니다. 좋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우리가 살면서 힘을 얻지 못하라고 합니다. 질투는요, 우리가 살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의 질투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의 질투는요, 결국 그의 동생을 살인하고 맙니다. 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면서 그는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요, 가인이 저주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가인이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도망자로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진정한 쉼을,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안식,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지만 우리에게 피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칩니다. 우리가 공고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안식,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한다. 6일 동안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노동이 하나의 저주,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은요, 벌이 아니에요. 노동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 또 성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제7일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모습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피로 박지사님, 소미 박지사님, 우리 멀리 미군 부대에서 오셨어요. 뒤에 앉아 계신데 차를 거의 막 1시간 반 동안 타고 오셨을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 세계를 압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 세계를 이겼습니다. 인류를 이겼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평안과 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정중앙에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꽃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고히 말합니다. 십자가, 이 본당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가 이 본당을 압도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세계를, 온 인류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붙잡히셨고 매를 맞으셨고 상함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십자가는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가 상처를 입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아픔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가 맞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보에는요, 쉼표 같습니다. 쉼표 같죠. 악보에 쉼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더라면요, 우리 노래 부르다가 쓰러질 거예요. 오늘 노래하는데,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김장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마디 여덟 박자 갔으니까 우리 여덟 박자 다 하지 말고 우리 여섯 박자만 합시다. 네. 여러분,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쓰러집니다. 쉼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림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 도화지에 막 온갖 색들로 잔뜩 채워보세요. 오히려 혼돈이 옵니다. 오히려 혼잡해요. 우리 제이왕 지사님, 캐트왕 지사님 미술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미술하는 분들이에요. 그림이 뭔지를 알아요. 여백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 제이왕 지사님이 예수님 사진을 그렸어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 선물 줬습니다. 제가 어제 제 거실을 이렇게 걸으면서 예수님 사진을 봤어요. 예수님 사진 보면서 거기에 여백도 봤습니다. 양쪽 좌우에 있는 여백도 봤어요. 야, 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백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에서 여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속도로에서 달립니다. 여러분, 휴게소가 없어봐요. 휴게소가 없어봐요. 큰일 나죠. 네, 그지 큰일 나죠. 어떤 분이 시도했대요. 나는 LA에서 뉴욕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나 가겠다. 프리웨이 가겠다. 시도했대요. 그걸 한 3일 동안 자기는 쉬지 않고 운전하겠대요.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네, 3일 동안 하겠대요. 시도를 하겠대요. 근데 안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물론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는데 이번 차 안에서 쉬는 게 진짜 쉽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필요해요.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주일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화와 그 안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있어요. 소 두 마리를요 같이 묶는 것이 멍에예요. 그죠? 이 소 두 마리가 고개를 집어넣습니다. 얼굴을 집어넣어요. 두 마리가 묶였습니다. 주인이 끌잖아요. 그러면 이 두 마리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멍에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천국 꿈꾸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거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일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노동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쥐고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로이 헌신하세요. 섬기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쥐세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심이,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설교 중에 제가 뚜레스 디아스 설교를 종종 했어요. 우리 장권사님이, 장경장원사님이 뚜레스 디아스를 갔다 오셨대요. 그리고 여러 번 뚜레스 디아스 가서 섬기셨대요. 섬기셨대요. 근데 여러분, 뚜레스 디아스 가서 섬기는 것은요, 거의 24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해요. 3박 4일 동안 거의 쉬지 못해요. 그냥 계속 그 참가자들을요, 옆에서 물 따라주고, 그릇 갖다 주고, 숟가락 갖다 주고, 청소해주고, 잠자리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기념품 만들어주고, 제대로 쉬지 못해요. 뚜레스 디아스 봉사로 가신 분들은요. 제가 뚜레스 디아스 갔어요. 3박 4일 있는데. 제가 언제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이 봉사로 오신 분들이 수고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에 다 밤이었는데, 그 세족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세족식 하면서 입술로 저희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냄새나는 발에 키스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목사의 직분이 무너져버렸어요. 내 모든 인간적인 타이틀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내 발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도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 신발을 벗기고 내 양발을 벗기고 거기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처음에 그 순간은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냄새나는 발인데. 근데 내 냄새나는 발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야, 이분들은 지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지금 이 내 더러운 발을 갖고 여기에 입을 맞대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뚜레스 디아스 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아무런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며칠 동안 힘들어요. 끙끙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 봉사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었던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실한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일하셨어요. 또 여성교회 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부활절날,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만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래도 그날만 해도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여자 권사님이 성가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탄타, 부활절 칸탄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개월 동안 연습하잖아요. 그 행사를 위해서 성가대원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칸탄타 연습하면. 근데 이 권사님은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날 교회 온다는 거예요. 남편 그날 오니까, 남편 오는 날은요, 같이 뒤에 앉아가지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남편은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분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것 다 장례배 아주 마치게 아름답게 다 마쳤으면. 그런데도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힘들어 하셨대요.
지금까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내로부터 온갖 그런 그 보살핌을 받았어요. 네, 챙김을 받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그 절망 때문에, 실망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셨대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주중에 골프도 치고요, 볼링도 치고요, 낚시로 하러 가셨대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왜? 그 외로움을, 그 고독함을, 그 슬픔을,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쁘게 만든 거예요. 바쁘게 만든 거예요. 분주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아주 즐겁게 아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도 아, 그분이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아침에 그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본당에 앉으셨어요. 본당에 앉았는데 성가대가 연습하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울컥합니다. 상당히 이모셔널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그의 아내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노래를 좋아했던 자신의 아내의 모습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가대 연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배 내내 이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정말 노력했어요. 내가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절망감을, 내가 상실감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네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안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왜 내 아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내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진정한 힘이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분요, 그날 이후부터 매 주일마다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각 그룹에 조인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요, 수도꼭지 고치고 또 교회도 청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참된 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도 원치 않는데 내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지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지사님을 부르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부르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함께 일을 하자. 왜 아프리카 갑니까? 왜 멕시코 갑니까?
그 선교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면에서 참된 힘을 안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그 섬김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덮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래 동안 우리를 하여금 수고로이 일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날을 지킵니다. 하나님 오늘 지키는 오늘 이날을 지키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10시 반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소민 집사님, 우리 피로 집사님 오늘 11시 예배 드린 줄 알고 좀 늦게 오셨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이제 그룹 카톡으로 이제 항상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그룹 카톡으로 보시고요. 오늘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요, 우리 그 프리에이 타고 가다 보면 빅토빌 쪽에서 우리 뷔페집에서 W스푼 뷔페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이양임 지사님, 이화영 지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이영인 지사님 생일이래요. 생일이 이번 8월 달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지사님 몇 살이에요? 28살? 28살이에요 지사님? 네. 예, 오늘 식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피로 지사님, 소문 지사님 같이 식사하세요. 우리 가는 길에 프리웨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뷔페집입니다. 빅토빌 W스푼 식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고요. 네, 목요일날 성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민 지사님 우리 생일인데 우리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양임 지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민 목사님이 또 같이 찬양하자고 그럴 거예요. 우리 민 목사님이 하는 찬양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수고로 일을 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